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그 나라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지름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늦어도 한 달이면, 아주 천천히 가도 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름길을 놔두고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가 있는 광야길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 열 가지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을 당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가도록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있는 그 광야길로 가가지고 지금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 애굽 왕인 바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내보냈던 바로 왕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요. 저들을 다시 잡아와서 도망칠 수 없겠구나. 다시 우리가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병거 600대와 수많은 그런 마병과 기병과 그리고 그 당시 있던 애굽의 전차와 그 보병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구원받아가지고 홍해 바닷가에서 얼마나 정말 이제 들뜬 마음으로 그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주 기쁨에 겨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뭐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막 병거를 탄 사람들이 전차와 또 거기 보니까 막 기병과 창군과 이런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먼지를 일으켜 달려오는데 보니까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애굽의 군대인 거예요. 이야,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좌우에는 길이 없는 사막이,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이니 진퇴양년, 그리고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당신이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냥 우리를 이곳에 놔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게 놓으라고 하지 않더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에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발을 잠기자 그 홍해 바다에 길이 생기는,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에 장벽이 생기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보니까 바다에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그 애굽의 군대도 바닷물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사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나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하여 바닷물이 합쳐지게 하라고 하자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해서 하나님이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지 않고 왜 빙빙 돌아가는 광야길, 남북이 동서남북이 꽉 막힌 그런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일은 과거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름길로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로운 여호와 이름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빙빙 돌아가는 그런 길로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정말 답답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축복이 멀리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있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지름길을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는 길 광야길 지체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심지어는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히고 그리고 사면초가에 몰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은 이런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꾸려오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의 땅 적과 꾸는 가나안 복지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빙빙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름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축복을 주고 싶지만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 축복의 시간을 앞당기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싶어도 아직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적과 꾸려온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얻으려면 그릇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네 아직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 광야길로 돌려가지고 믿음을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앞당기려면 인격을 다듬고 인격의 분량을 채우고 실력을 쌓아서 실력의 분량을 채우고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여러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보이는 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싶지만은 내가 축복의 때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그리고 아직 인격의 분량이 아직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의 분량이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아직 안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언제 놀라운 그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귀까지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앞당겨지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까지
기도의 분량이기까지 우리의 인격과 실력의 분량이 여러분 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빨리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빨리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고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게 열심히 기도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앞당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그런 사방이 꽉 막혀있는 환경이나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거나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또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문제 속에 우리를 처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고 그런 어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어떤 피할 길이 아무 곳으로도 피할 길이 없고 해결의 길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늘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이나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네가 내 앞에 나와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 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지체되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지체돼가지고 답답한 빨리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뭔가 동서남북이 꽉 막혀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좌우에 사막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뭔가 환경적으로 어떤 이런 답답한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호세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축복이 지체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빨리 축복해 주시지 않고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지체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또 왜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네가 네 힘과 능력으로 못 살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답답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있는 답답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길로 사방이 꽉 막혀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과 환경만 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상도 못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났네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동서남북이 꽉 막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믿고 그 바닷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길이 없는 홍해 바다에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이 꽉 막혔을 때 있죠.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컴컴하고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나가게 되면 홍해 바다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이 꽉 막힌 것 같은 이런 답답한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향으로 근데 그 방향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다인데 지금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한 발짝 내딛고 홍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도도히 흐르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서남북의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길이 없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업이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홍해의 바다 길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고 낙심하고 이젠 다 틀렸다 끝났다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혔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일을 하러 가신 것 네가 고통 좀 당해라 네가 어려움을 겪으라 이래서 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빙빙 돌아가고 빨리 주시냐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하는 길로 가고 지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시간이 단축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문제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답답한 환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을 따라 다니면서 가로막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과거의 모든 얽매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걸 누가 막 따라다니면서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축복을 못 받게 하고 하는 걸 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된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마귀가 우리가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막 붙잡고 또 세상 것이 과거의 어떤 그런 얽매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못 받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있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통과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다 다 거기서 장사를 지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더 이상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방향을 딱딱 끊어버려야 돼. 안 좋은 그런 죄악된 것들 세상의 얽매인 것들 그리고 사탄이 주는 어떤 달콤한 이런 것들을 딱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계속 이런 것에 어떤 사람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끊어버리게 하려고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나 그런 질병이나 그런 문제나 어려움 속에 나를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세상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지금도 즐기고
그런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살만하면, 내가 어떤 숨쉴만하면,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아 이거 아니다 하면서도 끊지 못해. 그리고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면 그 끊지 못한 거 버리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어떻게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사방에 에워싸인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 절대절명의 어떤 이런 위기 가운데 빠뜨려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싹 그 물속에 장사 지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건강의 위기를 만나서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 아 그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 결단할 수 있게 하고 버릴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세상 거 끊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즐기던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 어떤 골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더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 이거 아니다 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과 삶의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끊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내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정리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얽매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지체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은 이런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길이 열리고 축복을 받으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꽉 막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또 치료의 방법이 없는 재기의 길이 없는 가운데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망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당신 이제는 고치지 못합니다.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도 물론이거나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 이 동서남이 꽉 막힌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거는 사람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이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내가 죽게 생겼어.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게 생겼어. 어떤 사방이 꽉 문제로 에워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적과 같이 살아나고 기적과 같이 회복이 되고 기적과 같이 다시 재기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열방에 있는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보고 라합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 사자들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이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위기 가운데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나 죽게 된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낙심하고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때를 지체시키고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길이 꽉 막힌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꽉 다 막혀있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끊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끊으면 좋은데 끊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그런 어떤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끊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위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지체되고 있는 분들은 더 여러분이 믿음을, 그리고 인격을, 그리고 실력을,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방에 막혀 있는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원수와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